유승만 회장하고는 이제 그 자질 면접을 한 거죠. 자질 면접. 자질 면접을 한 거고. 네. 박대중 회장님한테는 박대중 회장님 의중이 어디 실려 있는지, 정준장이나 윤석열이나 어디 실려 있는지, 방법이 어땠든지 간에 개입 안 거는 사실입니까? 방법은 이런 방법을 처음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공언한 뒤에 검찰은 국민기업 포스코를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건설이 베트남에서 100억 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그중 일부를 국내에 들여왔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포스코가 무분별하게 인수합병한 기업들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요. 이 수사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처벌하는 수순까지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상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상진 기자는 2003년 일요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에 주간동아와 신동아에서 일해왔고 최근 뉴스타파에 합류했습니다. 한 기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포스코와 관련된 정경 유착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취재를 했습니까? 2009년 정준양 회장이 포스코 회장에 선임될 때부터 사실 포스코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고요. 2011년 중반 포스코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의혹이 되는 증언과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대공 전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이죠. 네. 이분 말씀이 박영준 씨가 그 당시에 회장 후보들을 면접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박영준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뭐 무슨 특별한 공식 직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일단은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대공 전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박태준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었고요. 포스코 부사장을 지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 포스코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분 중 한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은 2009년 정준영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 정치권이 그리고 정권의 실세가 어떻게 포스코 인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대공 전 이사장이 하는 말씀은 뭐 MB 정부 이후에 이제 포스코가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결국 그 모든 문제점의 단초는 권한 없는 권력이 정준영 씨를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해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포스코 회장 선임에 관여할 당시에 박영준 씨는 아무런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준영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포스코는 MB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이제 동원이 되는데요. 뭐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원외교 사업에 동원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포스코는 경쟁력을 좀 많이 잃게 됩니다. 이 결국 MB 정부 포스코 선임 그러니까 포스코 회장의 선임 과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나 포스코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2009년 2월 정준영 회장이 취임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조현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이구. 저기 회장님 선임되실 당시에 그 박영준 차관과 이동주 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왔는데요. 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에 임명돼 지난해까지 5년여 동안 회장직을 유지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 전 회장은 지금 언론사 취재진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2009년 포스코 회장 선임 당시 불거진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2009년 포스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09년 1월,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던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돌연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 떠오른 사람은 두 사람, 윤성만 포스코 사장과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이었습니다. 철강업이 사업의 본류여서 회장에는 당연히 포스코 사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게 당시의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매출액은 2008년이나 지금이나 7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포스코 회장은 CEO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추천위원회에선 한 명의 후보만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천된 사람이 사실상 회장이 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물밑 경쟁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2009년 당시도 이명박 정부의 낙점이 포스코 회장 선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부 개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정경유착의 관행이었습니다.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이런 회사의 공기업이 아니죠. 이렇게 버르지대도 공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회사의 CEO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거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스코 회장에 임명된 사람은 포스코 사장인 윤성만 씨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 사장이었던 정준양 씨였습니다. 그리고 정준양 씨가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영준 전 차관은 회장 후보와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윤성만 포스코 사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등입니다. 당시 박영준 씨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내다 나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박영준 씨가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유력한 포스코 회장 후보였던 윤성만 사장을 만난 것은 2008년 11월 초. 윤성만 회장하고는 이제 그 자질 면접을 한 거죠. 자질 면접을 한 거고. 네. 박태준 회장님한테는 박태준 회장님 의중이 어디 실려 있는지 상식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무런 감초도 없었거든 그때. 그런데 이 자리에 박 씨는 측근을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포스코의 협력회사였던 JN테크 이동조 회장이었습니다. 이른바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인 포스코 회장 후보자의 면접을 보러 나간 셈입니다. 이동조 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의 등을,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을 업고 호가호위했던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포스코 계열사의 부사장도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박영준이가 이동조보다 100% 낫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럼 뭐 하나. 근데 2009년도에 인사가 딱 되는데 이동조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 무사히 들리더라고. 박영준 씨는 포스코 회장 선임 전 당시 포스코 건설의 정준양 사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양 씨가 윤성만 회장한테 전화로 나도 면접을 했다. 아, 박영준. 박영준 면접을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2009년 1월 열린 포스코 CEO 추천위원회에서는 세 차례 표결 끝에 정준양 사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당시 윤성만 사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후보를 포기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포스코 사회이사로 정준양 후보에게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회이사 하실 때 왜 정준영 회장 그 선임을 좀 반대하셨는지. 제가 옛날에 MBC에서도 다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다시. 그러나 박 시장은 시정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인터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분이었던 2011년 포스코 회장 선임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장이 되신 정준양 회장님이
역시 박영규 씨를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윤석만 당신이 아니고 정준영 회장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너무 어이없었노라고. 검찰이 최근 포스코 건설의 전무를 구속하고 관련 거래사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당시 인사개입의 핵심 고리로 여겨지는 박영준 씨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집거 중입니다. 취재진은 박 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포스코 회장님 선임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출국 금지된 정준향 전 회장 역시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된 정준향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을 함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물론 정권 입장에서는 작용이겠죠.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 정책에 따라서 뭔가 자원을 썼으니까.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반대로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가장 경쟁력이 있던 기업을 경쟁력을 낮추게 되고. 포스코에 MB 측근이 어떻게 개입했고 이를 통해 권력자들이 무엇을 챙겼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동조 씨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네,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회장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이 원래 회장 선임에 영향력이 있었던 박태준 전 회장, 명예회장. 이분은 이제 정준영 후보를 사실은 처음에 지지하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준 씨가 움직여서 회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면접 장소에 같이 나갔다는 이동조라는 인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동조 씨는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의 협력회사인 JN테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박영준 씨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2012년 파이시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 네. 당시에 박영준 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았던 뒷돈을 돈세탁 해준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이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친분을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거 이외에 박영준 씨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동조 씨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도 지금 포항에서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2012년 1월에 포스코 관련된 취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에서 이동조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 이동조 씨에게 제가 이제 그 박영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는데요. 그 당시 이동조 씨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 그 이동조 씨 얘기가 자기와 박영준 씨는 어릴 때부터 이제 순수할 때부터 많은 대화를 한 사이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다 알고 내 속에 있는 것도 영준이가 다 아는 그런 사이다. 그리고 자기는 영준이에게 정치를 잘하도록 그리고 이 정부가 잘 되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조언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준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준 씨는 이동조 씨를 뭐라고 부르나? 형이라고 부르죠. 형? 네, 그렇습니다. 야, 보통 사이가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박영준 씨가 형이라고 부르는 이동조 씨를 왜 면접 장소에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면접 당하는 정준향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동조 씨를 박영준 차관 모시듯이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나중에 이제 정준향 씨 결국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되고 난 뒤에 이동조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 이동조 JN테크 회장은 주로 도시락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계 설비와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업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긴 했지만 실적은 굉장히 미미했고요.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이동조 씨의 JN테크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매출액이 한 10배가량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부분은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아, 예. 신경 한 말씀. 예,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 이동조 씨 통해서 자금 세탁하신 거 맞습니까? 이동조 회장을 만나기 위해 뉴스타파 취재진은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공장. 이동조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 해 매출액만 200억 원이 넘는 업체 직원, 그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주 사업이 기계 설비업이라는데 공장에는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 뿐입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도시락 공장이었습니다. 기계 정비라는 건 어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공장도 따로 또 있고. 그거는 저하고 여기 그냥 차례는 안 나왔어요. 여기 공장 말고 다른 데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런 사장이라고 만들어놨어. 카메라를 들고 와갖고 지금 이렇게 계속 기계 설비업은 어디서 하는지 물었지만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여기 나가주세요. 여기 바깥에 나가서 하세요. 그 대문 밖에 나가고 이 공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나가서 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 공장 사업장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야 들어오지 허락 안 해서 들어오셔갖고 지금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죠. 취재진은 공장 밖에서 이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차 한 대가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동조 회장이 탄 차였습니다. 회장실에 함께 들어서자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진열장의 사진과 상태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평소 집무실에 진열해둔 사진들을 굳이 감춰야만 할 사정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먼저 이 회장에게 박영준 전 차관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검찰이 파이시티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준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박 씨의 비자금을 세탁해준 사실은 당시 법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돈 세탁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님 돈 세탁을 왜 해주신 거예요? 박영준 차관 돈 세탁. 돈 세탁 무슨 돈 세탁을 해줬단 말이에요? 박영준 차관이 받은 돈이 그게 회장님 쪽 계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세탁 해준 거 없습니다. 그럼 아니 그 돈 거래가 아닌데 네. 사람이 친하다 네. 보면은 네. 돈이 조금씩 뭐 잘못 오버가고 이런 게 뭐 1년 뭐 20만 원씩 50만 원 이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있는데. 그런 관계지. 그런 거 그거는 검찰 해명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명이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자신은 이득을 본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아래에서 자신의 사업이 오히려 더 쇠퇴했다며 정권과 유착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MB 정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사업이 얼마나 망했는지 몰라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어느 날 아침에 한다 이러면 그건 뭐 투표를 받아 한 것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회사 설립년도 있고 그 전부터 쭉 이래 발바가 해오던 건데 도약 단계가 쭉 단계 가다가 수도가 안 되는 거라. 왜? 이런 누군가의 말이거든. 그러나 이 회장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한 JN테크의 내부 자료. 지난 2007년 포스코의 기계설비업으로 한 해 2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2013년에는 국내 매출만 2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배 가까운 급성장입니다. JN테크가 포스코 건설의 협력회사로 등록된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이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포스코 건설 해외 사업 수주를 통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JN테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00억 원 넘게 하청 물량을 따냈는데 그중 70%가 해외 수주였습니다. 2020년 글로벌 탑 10위권의 건설 회사를 꿈꾸고 있는 포스코 건설. 여기 지구촌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브라질,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포스코가 진출한 세계 곳곳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베트남이 지금 우리 베트남 정부하고 네. 정부하고 조금 뭐 하는 게 있어요. 약간 뭐 하는 게 있고 그 말고는 안 합니다 지금. 그 규모가 베트남에서 그동안 하셨던 사업 규모가 전체 얼마 정도 되셨는지 기억하세요? 얼마 됩니다. 토탈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얼마 정도? 너무나 적습니다. 상상할 할 수 없을 만큼 적어요. 이 회장의 말과는 달리 JN테크는 특히 2013년 한 해에만 910억 원을 수주했는데 이 가운데 브라질 납품 계약만 750억 원에 이릅니다. 포스코의 브라질 현지 제철소에 크레인과 레일 등의 설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는 바로 정준영 포스코 회장의 재임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 이전 몇 년간의 수주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납품 계약을 그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따낸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사업 얼마나 하세요? 사업을 조금 네. 합니다. 이 회장은 끝까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포항 기업인들 사이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회장의 회사가 급성장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 회장의 사업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시락하고 이랬으니까 뭐 크게 뭐 기름적으로는 뭐 풍발이 나겠을 거예요. 그 캄보디아에서 사업이 크게 망한 뒤로 신용불량자 상태였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그것도 부들락서니까 신용불량자이겠지.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영준 씨의 측근으로 등장한 이동조 회장의 위세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당시 포스코 건설 부사장이었던 이태구 씨가 이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골프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이 회장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악수를 하고 뭐 자기가 이동주가 네. 난 그때도만 사실 이동주 관심 없었고 네네. 왜냐면 그때만 가까이 왔는데 이동주 하는 사람은 골프장 갔다 왔을 때 아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냐 설득 물어봤지. 네. 그러니까 아 이동주 씨 몰라요. 이동주가 뭔데? 아니 박영주 최측근 아닙니까? 박영주가 이동주보다 100% 낫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포항에 머물던 사이 이동주 회장이 먼저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취재진은 이 회장과 포스코 건설 임원진들이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는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거는 맞잖아요. 박 차관하고 긴밀한 사이신 건 맞잖아요. 친한 사이는 맞아요. 형 어떻게 살아요? 그래 님 이래 살아야 된다. 이래 살자. 앞으로 어떻게 살자. 그리고 이거 이래 살자. 그래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대화하고 이런 건 진실적으로다. 그렇죠? 그럼 서로가 대화 속에 내 가는 방향이, 내 생각하는 방향이 같은 그래, 네 아우하자 행동해라 이런 것도 되는 거, 그래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진짜 바르게 정직하게 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외국에 나가서도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성공을 했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런 좀 한 수 가르쳐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honesty is key. 석세 이렇게 네, 네. 저는 이 정직을 토대로 정직이 네. 키다 네. 다른 게 없다 네. honesty is best policy 지금 정직이나 정직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소규모 도시락 사업가가 어떻게 포스코의 주요 협력업체가 됐고 한 번에 700억 원대의 해외 납품 계약을 따내는 실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매출이 10배로 뛰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포스코가 밀어주지 않으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JN테크의 국내 사업이 아니라 해외 사업입니다. 이 국내 사업의 그 매출액도 한 10배 정도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해외 사업에서 그 JN테크가 올린 그 매출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 JN테크 홈페이지를 보면 네. JN테크가 그동안 그 해외에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6월, 그리고 2011년 8월, 2013년 1월, 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에 현지 법인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것으로만 해외에서 천억 원 가까운 그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진행한 사업 규모와는 뭐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준영 회장 취임 정준영 회장이 재임하던 막지막해인 2013년에 브라질 현지에서 750억 원 가까운 수주를 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브라질의 현지 법인을 세우자마자 바로 그 해에 750억 정도의 기계설비 관련된 그 공사를 수주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뭐 JN테크가 해외 사업을 뭐 수주할 만한 기술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 그 JN테크 그리고 이동주 회장은 주로 도시락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설비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실적은 좀 미미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포스코에 안정적으로 그 물품을 댈 만큼의 규모가 되는 공장 설비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갈수록 의심이 생기는데 근데 이 당시에 그 이동조 씨 소유의 이 회사만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한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이동조 회장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기업들, 그 이동조 회장과 같이 그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왔었던 이 친분 있는 기업들의 매출도 비상식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이동조 회장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는 기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이동조 회장과 친분이 있는 기업들의 매출도 급성장을 했고요. 그 최근에 검찰이 그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의 협력 회사인 코스틸이라는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이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라는 혐의인데요. 이 코스틸이라는 회사의 이 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천 씨는 이동조 회장과 포항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동문이에요? 그리고 이동주 회장이 이명박 정부 때 포항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지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동주 회장으로부터 그 총동창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박재천 회장입니다. 아. 그 이동주 회장이 이런 식으로 그 포스코 일감을 뭐 그런 식으로 포스코 일감을 나눠먹은 게 아니냐, 자기 지인들과 나눠먹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연관된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검찰이 이미 2012년에 파이시티 사건 수사할 때 그 당시에 이 포스코 문제를 좀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2년 파이시티 사건 당시에 검찰은 이동조 전 그 이동조 회장 그리고 그 이태구 포스코 건설 부사장 같은 포스코 건설과 관련된 그 분들을 이미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까지는 이제 그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당시 정권 실세였었던 그 박용준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이었던 만큼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동조 전 회장, 그러니까 이동조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유통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입니다. 이 사업의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드러나야 될 진실이 남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의 관문 서초구 양재동에 새로운 상업단지가 들었습니다. 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파이시티 로비 사건과 관련해 이들만 수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영준 씨의 최측근이자 자금관리인으로 불렸던 이동조 회장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해 이 회장이 박영준 씨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회장을 박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뒤 검찰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발언을 발판 삼아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론도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포스코 건설의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40여억 원의 비자금이 국내에 흘러들어온 정황까지는 포착한 상황입니다. 당장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직을 지낸 정주장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사장 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포스코 비자금 사건의 키 역시 검찰이 2012년 당시 박영준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했던 이동조 회장이 쥐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동조 회장은 박 씨와 함께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고 이동조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소문이 많이 무사히 들리더라고. 또 이 두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함께 어울려 다니며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권이 나올 만한 사업들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준이하고 그때 누구 옆에 앉으냐 그 사람이 그 이동조였던 것 같아요. 뭐 도시락법도 하고 뭐 한바한다고 그랬어 그 당시에. 그때 박영준 전 차관 얘기를 듣더니 이제 말이 좀 이제 먹히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겠다. 지금 정도면. 검찰은 향후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 관련해서는 기자분들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형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근데 이 수사가 지금 뭐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겠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정준영 회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사가 좀 시작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무런 실권이 없었던 정권의 실세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조 씨는 이미 검찰이 박영준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조 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동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으로 포스코나 포스코 건설로부터 하청 물량을 받아서 몸집을 키운 여러 회사들의 그 수주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한상진 기자가 신동화에서 취재를 시작해서 네. 뉴스타파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첫 방송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내가 뭐 하는 게 있잖아. 이명박 정부 5년간 국민기업 포스코는 정권 실세들의 놀이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세계 1위의 철강기업이었던 포스코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2009년에는 포스코의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이 3,300만 톤, 매출이 42조 원, 영업이익이 7조 원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준양 회장 재임 5년 동안 영업이익률은 17%에서 4%대로 추락했고 부채는 9조에서 14조로 부채 비율은 50%에서 80%로 치솟았습니다. 사실 문제는 포스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의 낙하산을 내려보냈고 그 결과 기업을 망가뜨리고 경제를 망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주변부를 건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부패 핵심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선임 되실 당시에 그 박영준 차관과 이동주 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왔는데요. 영준 차관이 받은 돈이 그게 회장님 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도어세트 해준 거 없습니다. 그 박영준 씨는 이동주 씨를 뭐라고 부르나? 형이라고 부르죠. 형?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네. 네, 그래.